반갑습니다. EBS 품목달의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신수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비가 내려서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대기 상태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사장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상쾌했습니다. 자, 이런 상쾌함을 담아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고요. 일요일이면 주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삶의 체난 현장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말을 반납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거니까 그동안 노력하신 것만큼 정직하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면서 시험 잘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총평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뭐 어렵습니다. 네, 힘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수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 평가를 드리자면 별 5개 중에 한 3.2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시험과 비교하자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Part 2가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그 난도 상승에 있어서 자, 성우는 특이한 점이 특별히 있지 않았고요. 전반적인 총평하기 전에 그 교실이 약간 울렸어요, 저는. 근데 소리가 커서 볼륨을 조정하는 시간이 있죠. 그때 좀 테스트용 그 방송이 너무 크거나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많이 좀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너무 웅얼웅얼하게 들리는 그 고사장이 있으시면, 고사실이 있으시면 꼭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조금 줄여달라고 이제 그 요청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우물거려서 특히 파트에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더 엑스트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중하 정도 난이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셨던 약간 살짝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던 1인이 등장하는 게 3개 등장했고 3인 이상이 등장하는 게 2개 사진 그 다음에 3일만 나오는 게 1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carrying bags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왔고요. 몸에 이렇게 이제 메고 있거나 뭐 지니고 있는 것도 이렇게 carry라고 묘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공사장에서 남자분이 뭐 장갑을 벗고 있는 건지 끼는 건지 아무튼 그런데 신체 착용한 것 중에 sunglasses가 있었어요. 그래서 wearing sunglasses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현재 진행 시기를 묘사하는 거죠. 정답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스크린을 보고 있다. 그래서 looking at a screen 이런 게 정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1인의 등장 사진이었고 바닥을 쓸고 있는 broom으로 쓸고 있는 거죠. sweeping the floor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빈출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터널 사진이고 그 차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터널 천장에 교통 표지판이 매달려 있는 그래서 hanging from the ceiling 이런 표현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문제는 뭐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등장은 하긴 했었는데 진열되어 있는 걸 정석을 묘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be on display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2로 가면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 4개 파트 중에. 그리고 지난번 시험보다는 꽤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의문사음이 9개로 이례적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do 동사, have 동사, be 동사, 그 다음에 그 나머지도 조동사들로 시작하는 의문이 8개로 좀 많이 나왔고 부가 의문은 3개, 부정 의문은 1개, 선택 의문은 2개, 평소문도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25개 문제 구성이었던 것 같고요. ABC 선택지 중에서 이제 되묻는 것, 질문을 하는 선택지가 정답이 잘 됐는데 이번에 3개나 답으로 등장했던 것 같고요. 회피성 대답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두세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응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Part 2의 난도를 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Part 2가 계속해서 쉽지 않게 나오니까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3로 가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짧게 나오는 트렌드가 유지가 좀 됐었죠, 몇 차례. 그런데 이번 시험은 아주 그렇게 뭐 짧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를 한 중중 정도, Part 2는 중상으로 하고 Part 3는 중중 정도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자 유도 파악하기 2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Visual Image 3문제 나왔고요.
뭐 좀 특이하게 폰 세팅 메뉴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독특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맵도 하나 나왔고 하나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질 않네요. 자, 그 다음에 파4도 뭐 지난번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한 중중 정도의 난도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화자 유도파크학 인용문이 3개 나왔고 그 다음에 비주얼 미지도 2개 나왔고요. 뭐 맵하고 스케줄 이렇게 다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5월이고요. 첫 번째 시험인데 뭐 이제 낮 되니까 또 더워집니다. 다음 시험 이제 5월 말이나 또 6월 중순으로 가면 굉장히 덥게 또 이제 에어컨을 틀지 말지 뭐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 시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또 다음 총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